야, 지우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저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꼬리가 낫죠. 아, 이게 뭐야? 어쨌든 그러면 역시 지금 1군, 2군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자 이쪽은 저는 이번에는 박재민 씨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계속 저한테 그런 선택권을 주시는지 1군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2군 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고 약속 있지 않습니까? 최성조 씨 가져가시 뚜껑 열어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가져가시고 가져가시고. 하나 둘 셋. 오늘 오늘 내내 이 의자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림 프로젝트답게 오늘은 좀 더 진실한 경기 해설을 위해서 국제심판 대한롤러경기연맹 양영주 이사님 특별 해설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기 진행을 위해서 대한롤러경기연맹 스피드 공인심판 모셨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심판 개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입니다. 대한롤러연맹 공인심판 박금철입니다. 대한이날롤러연맹 임종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롤러연맹 공인심판 김보성입니다. 김보성 심판님 목소리가 정말 요만큼도 안 봐주실 목소리예요. 이우리 선생님은 예, 세영씨. 아까 저는 뵀어요. 저는 여기 감독님이나 아니면 스태프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랬거든요. 네. 하이 하이. 기억나시죠? 하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드림 프로젝트 제14판 인라인 스케이트 제1종목 대형턱 왕복 달리기. 출발점에서 50m 떨어진 바람쪽에 매달린 뒷발을 잡고 다시 출발점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 이루어지는 이번 경기는 남자부 12명의 선수와 예선전을 거쳐 결승전을 치르고 여자부는 2차전 승부를 가립니다. 과연 첫 번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100m 왕복 스프린팅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성조, 필동, 김재욱, 웜 이렇게 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스타트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와 네. 그리고 이제 50m 깃발을 뽑을 때 이제 속력을 어쨌든 좀 줄여야 되니까 거기에 유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거로 이제 판단이 되집니다. 롬 화이팅! 자세는 김재욱이 참 좋네요. 스타트 자세가. 최성조 선수도 자세가 예. 좋아요. 예. 좋아. 자세만 좋아. 자세만 좋아.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예선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준비. 필드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자 스타트. 아 최성조. 자 스타트. 아 최성조. 아 최성조. 아 최성조. 자 역시 젊은 선수들이 빠르고요. 돌아. 최성조 뒤쪽에 쳐졌고 자 깃발을 따내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롬과 필동. 자 1-2 롬 필동. 최성조 골등.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최성조가 최성조 선수는 머리를 차지 아니었나요? 네, 좀 그렇긴 해요. 최성조 폼은 일품이었어요. 사실 저희 팀의 최고의 박수는 우리 필덕 씨였고요. 필덕이 1등을 했으니까 그나마 명분을 세웠네요. 네 오늘 저의 이제 주 관심거리는 리키와 저와 누가 더 못하냐. 알겠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필덕입니다. 필덕이 이겼어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알고 있었어요. 미리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했고.